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고희영입니다.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헤쳐나오면서 우리 제주 여성들도 개인의 삶보다는 그 시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주 여성 허스토리, 오늘 주인공도 6.25 한국 전쟁 당시에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제주 여성 해병대에 입대해야 했던 아주 강인한 여성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고순덕 삼촌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전쟁에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시대의 부름을 받고 여성 해병대에 입대한 고순덕 삼촌. 제주시 외도동의 고향인 그녀는 어떻게 해병대에 입대하게 되었을까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났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우리 어린 때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어쩌는지 여자나 남자나 자식이 나의 자식이 아니라 나라의 자식이다. 나라의 일을 해야 한다. 해서. 뭔 소린가 했더니 유지급이라 아마 듣고 오셨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몰랐는데 학교에서 다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학생에서 나이가 키 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손잡아가더라고. 이상하다. 학생도 또 왜 데려가나 싶어서 있는데 그게 신체검사였어. 딱 가서 신체검사 봤더니 3일 만에 이제 같으면 텔레비에 나오지만은 신문을 냈어. 신문에. 신문에 합격자만 싹 나왔는데 아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나라의 일을 여자도 해야 한다는 얘기로 하셨구나.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남차 3,000명은 먼저 부두가에가 있고 제일로 3,000명이요. 남자가. 여자 120명은 제일 내 중에 탔는데 배가 쭉 가는데 그때야 눈물 나더라고. 아 근데 배 탔는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싸다가 저 들어오시더니 힘내고 끝까지 싸우고 와야 했다.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 한마디. 통제부로 가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들 어디서 하는가 모르고 이제 여자들만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 군대 훈련만은 꼭 같아요. 남녀가 똑같은 훈련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저 건너편에 배에 서로 이제 수기로 말도 연락하고 예, 총도 엄청 그 시험도 보고 똑같아요. 앞에 총하고 구보도 하고. 근데 제일 이렇게 총 메고 이제 걷는 거는 좋은데 앞에 총하고 그 이 메고 뒤에도 끄서 키 적은 사람들은 총이 끄졌어. 그때 삼촌 나이가 만 15세. 군사 교육에 예외란 없었습니다. 남성들과 똑같이 혹독한 교육을 받은 고순덕 삼촌. 너무 힘들어 중도에 포기하려 했던 적도 여러 차례. 하지만 끝까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 말씀에 사선에서 고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서 전쟁이 끝났다. 이제 돌아가도 된다 했을 때 삼촌 마음이 어떠셨나요?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해방 만났다 그러니까 진짜 기분 좋더라고. 막 박수를 착착 나오고 막 덜쳐서 춤추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 여성 해병대 복무를 마치고 고향 제주로 돌아온 이후 고순덕 삼촌이 선택한 곳은 학교가 아니라 직장이었습니다. 군수업체의 격리로 일하던 중 전남 출신의 남편을 만나 결혼과 함께 충남 논산에 정착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또 충남 논산에서 오래 사셨다고 해? 그게 왜 그 충청도를 가는가 하면은 이 독신이라 일을 못해 신랑이 뭐 어디 취직도 안 하려고 그래서 가서 저 산업사, 기업사, 양조장 셋을 공장을 차려서 했어요. 그래서 잘 운영해 나갔지. 사람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몇 년 그 공장을 했는데
사람 죽은 것만 생각했지 공장 없어지는 건 생각도 안 했는데 직원들끼리 어떻게든 뭐 갚았다 그냥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거지된 거야. 논산에 정착한 지 20여 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6남매를 키운다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과수원 관리자로 막노동으로 힘겹게 생계를 꾸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오셔서 어디로 정착하신 거예요? 서귀포 법원천으로 가가지고 그때 막 해관들 할 때요. 이런 돈백랑이 막 이렇죠, 이렇게. 이렇게 큰 돈백랑 잘라가지고 그 뿌리를 다 파고 그런 것을 내가 꽹이 사다가 그걸 파고 일단 벌었다니까. 월급도 줄거리만 해. 제일 적어, 여자라고. 봐서 더 끼껏하지. 월급은 적어도. 그게 평수가 어느 정도 나온대, 맞지? 6,000평. 6,000평. 이쪽에 1,000평. 혼자 다 하신 거예요? 그래, 8,000평이야, 혼자. 내가 악착같이, 이거 6남매는 남자 있는 사람 못자는 게 가르쳐야겠다. 온몸에 상처가 가득할 정도로 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거울. 엄마의 성실한 삶은 자녀들에게도 말없는 가르침이 되었는데요. 그런 까닭에 장한 어버이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해병대 입대하셨던 분이 총 몇 명이셨는데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176명인데 지금 제주도 생존에 살아있는 사람이 9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만한 것도 또 이만한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일하면서 쓴 일에다 대면은 참 이만 감사하지. 진짜 다시 돌아온다면 군대에서 나 제대 안 했어. 절대 안 했어. 진짜요. 내가 이렇게 매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6남매 키웠다 싶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제주 여성이라는, 여성 해병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없었다면 수없이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15살에 입대했던 소녀는 어느덧 87의 할머니. 오늘도 사명감으로 여성 해병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해병! 해병!